대회용 초고성능 기종 보우타이 비행기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우타이 비행기는 송의선 파일럿님이 개발해 주셨고요.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래쪽으로 내려준 두릅 덕분에 압력이 분산되어 있고요. 접기 방식을 통해서 무게까지 배분해줬기 때문에 활공 능력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면 바로 접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대회용 공식 종이를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시안을 다운받아서 인쇄해주세요. A4용지를 길게 절반 접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펼쳐주시고요. 삼각 접기를 할 건데요. 가운데 있는 선 쪽으로 접으면서 1mm 정도 약간의 틈을 남겨주세요. 종이 비행기를 많이 접어본 분들이라면 기본적인 사항이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선에서 약간 띄워서 접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에 있는 코 쪽의 꼭지점을 뒤에 꼬리 쪽에 있는 끝점까지 내려 접어줄 거예요. 끝에 딱 맞춰서 꼬리 부분에 맞게 접어주시면 되고요. 접은 부분을 다시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4용지를 길게 절반 가른 선이 하나 나오죠. 이번에는 점을 하나 찍어줄 건데요. 삼각접기했던 부분의 끝에 점을 하나 표시해 주시고요. 가운데 쪽에 점을 하나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 끝나는 부분과 가운데 선을 만나도록 접어줄 건데요. 가운데 선이 일치하는 것도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로 끝부분을 살짝 접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가운데를 나눴던 선과 꼭지점 끝나는 부분의 선에서 이 중간 지점이 표시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거였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꼭지점과 가운데 있는 선이 이렇게 만나도록 접어줄 거예요. 접어준 상태에서 펴줍니다. 그러면 여기는 가운데를 접었던 선이고 지금 이거는 이 여기 있는 네모를 나눴을 때의 절반선이죠. 뒤집어 주신 다음에요, 가운데 선 말고요, 방금 접었던 이 선을 올려 접습니다. 보이도록. 그러면 여기 한 칸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올려 접었을 때 두 칸이 나온다면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네, 이렇게 올려 접었을 때 한 칸만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꼭지점이 아래쪽에 있는 직선, 여기 끝나는 직선 보이죠? 네, 이쪽에 닿도록 삼각형을 내려 접어 줄 거예요. 접었던 부분을 펼쳐 주시고요. 가운데에 선이 하나 나왔죠? 이 선까지 다시 한 번 더 삼각형을 내려 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펼쳐줄게요. 이렇게 접으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지점에 선이 하나 나와 있어요. 제가 여기를 1번 선이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1번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가운데 쪽을 보시면 점을 찍었을 때 2번 점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쪽에 있는 직선과 가운데 쪽에 있는 선을 이으면요, 근데 여기 있는 가운데 선이라기보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들 여기 있죠, 끝나는 부분 이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조금 더 가까이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쪽 1번 왼쪽 끝에서부터 오른쪽 여기 접힌 거 있죠. 네, 여기 있는 끝점에 있는 이 점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네, 가까이서 보셨던 이 점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저는 선을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대각선 선을 하나, 그리고 이쪽에서도 대각선 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포켓이라고 하죠, 이 가운데 쪽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 바깥쪽으로 벌릴 수가 있는데요, 이 벌릴 때 어떻게 벌리냐,
이쪽에 있는 왼쪽 끝에 있는 꼭지점과 가운데 쪽에 있는 꼭지점을 이은 이 직선 있죠? 요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는 거예요. 오른쪽도 제가 같이 한번 바깥쪽으로 벌려 볼게요. 요렇게 접어줍니다. 내려 접었을 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주 잘 접으신 거예요. 보이시죠? 자, 과정이 좀 복잡해 보였지만 여러분들 종이접기를 하시는 분들에겐 익숙할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1번, 직선을 그었을 때의 왼쪽 오른쪽 끝점을 보시고요, 가운데 쪽으로 모이는 끝점을 봤을 때 이렇게 대각선을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쪽에 손가락을 넣어서 포켓을 벌려준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 누르면서 이 대각선대로 접어주는 겁니다. 이러면 직사각형 모양이 나왔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삼각형을 위쪽으로 다시 올려줍니다. 그래야 무게를 가운데 쪽으로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코 부분에 캠버를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 앞쪽에 있는 이 아까 직선 끝나는 부분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만 접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넘어가면 두꺼워지기 때문에 여기 끝나는 지점을 잘 기억하시고 코 부분에 두꺼운 지지대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한 번 접었어요. 총 세 번을 접을 겁니다. 이번에 두 번째 접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얇게 잘 눌러가면서 접으시고요. 마지막 한 번 더. 세 번을 접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꺼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위쪽으로 볼록해진 캔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 지점 있죠? 여기가 약간 튀어나오도록 접으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앞쪽에서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약간 산 모양처럼 올라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접히는 게 더 좋습니다. 좀 한번 더 짚어드릴까요? 네,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 여기 선이 약간 산 모양처럼 위로 올라오도록 접히는 게 좋습니다. 가운데로 접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절반을 접어줄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체와 날개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반을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꺾을게요, 90도로.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동체의 깊이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동체의 폭은 1.5cm로 접어줄 거기 때문에 꼬리 부분에 1.5cm를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코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1.5cm 부분에 점을 찍어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점을 찍어줄게요. 1.5cm 그리고 꼬리 부분에도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기가 1.5cm 이렇게 나왔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비행기는 두릅이란 걸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두릅의 위치를 미리 표시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두릅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두꺼운 캠버 쪽을 잘 봐야 되는데요, 두꺼운 캠버 쪽에 끝부분에서 2cm 지점에 점을 찍어 주시고요, 그리고 코에서 꼬리 쪽이죠, 코 부분 쪽에 1cm의 점을 찍어 줍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이어서 이따가 두릅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2cm, 1cm예요. 자, 반대쪽도 한번 제가 점을 찍어 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이 두꺼운 코 부분이죠? 자, 두꺼운 코 부분 쪽에 2cm 점을 찍어주고요, 코에서 꼬리 쪽으로 가는 쪽에도 1cm의 점을 찍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두릅을 접을 위치는 여러분들에게 보이기 쉽게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동체를 만들어 줄 건데요. 동체를 접을 때는 먼저 반듯하게 자나 카드를 쓰는 것보다 손으로 살짝 두꺼운 부분 있죠? 이 두꺼운 부분에 주름을 먼저 만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두꺼운 부분에 카드를 먼저 사용하면 찢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김을 먼저 주는 거죠. 저는 자를 두 개 사용해서 접을 건데요. 앞쪽 코 부분, 아까 표시했던 1.5cm 부분에 자를 이렇게 눌러주고요. 또 다른 자 하나를 날개 아래쪽으로 집어넣습니다. 끝까지 닿았을 때 꺾고 살짝 문질러 뗍니다. 이러면 아주 반듯한 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릅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요. 두릅은 아래로 내려 접을 거기 때문에 두릅도 2cm, 1cm를 이은 선에 자를 대고 꺾어줄 거예요. 꺾은 다음에 두릅은 납작하게 네,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접어볼게요. 2cm 부분을 이어서 자를 대주고요. 꺾어서 문질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두릅도 내려 접을 거기 때문에 미리 선을 한번 살짝 접었다가 펼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준 상태에서 동체 부분을 조금 더 확실하게 제가 선으로 표시를 해줄 거고요. 두꺼운 쪽은 여러분들이 납작하게 눌러줄 건데 뒤쪽으로 접을 때는 여러분들이 힘을 살짝 빼야 얇은 쪽이 구겨지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날개 모양이 나온 상태에서 밴딩이란 걸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면 이렇게 포켓이 아주 많이 벌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 포켓을 줄여주면서도 일정한 상반각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이제 왼손으로 만들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지손가락에 힘을 줄 거고요. 여기는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이 받침이 되어 줄 거예요. 받쳐준 상태에서 엄지를 꾹 눌러서 약간 바깥쪽으로 힘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눌러줍니다. 자, 요거를 밴딩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설명하기가 아주 까다로워요. 오른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쪽도 집게와 가운데 손가락은 받쳐주고요. 엄지손가락으로 바깥쪽으로 힘을 주면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게 힘 조절이 사실 관건이에요. 제가 요거를 1:1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영상으로 한번 잘 확인해보세요. 자, 이렇게 밴딩을 주면요. 앞쪽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근데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휘어진 각도를 볼 수 있어요. 이 바깥쪽에 두릅으로 잡아주면 여기가 아주 납작하게 눌리거든요. 자, 이제 밴딩을 줘서 원하는 상반각 한쪽당 여기 수평에서 한 20도 정도씩 올라간 각도를 만들어 준 상태에서 두릅과 윗넷을 만들어 줘야 망가지지 않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 줬던 이 두릅 있죠? 이 두릅을 이번에는 납작하게 완전히 락킹을 걸어 줄 거예요. 납작하게 눌러서 접어 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 줄게요. 이번엔 오른쪽 날개 쪽도 두릅을 내린 다음에 납작하게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윗넷을 만들어줄 건데요. 오른쪽 윗넷부터 한번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윗넷은 1cm로 만들어줄 건데요. 앞쪽에 위로 올라온 캠버 부분에 1cm, 꼬리 부분에도 1cm를 표시해주고요. 반대쪽도 표시를 먼저 해줄게요. 반대쪽도 꼬리 부분에 1cm, 그리고 두꺼운 캠버 부분에 1cm를 표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윗넷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 두릅과 날개가 딱 눌리도록 여러분들이 자를 대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자를 넣어서 위로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를 이용해서 앞쪽 두꺼운 쪽부터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윙넷을 만들 수 있죠. 주날개와 윙넷이 90도 각도가 되도록, 네, 이렇게 90도 각도가 되도록 다시 펼쳐주시고요. 이번에 반대쪽 윙넷도 접어줄게요. 날개의 캠버 부분과 꼬리 부분이 이어지도록 자로 딱 눌러주신 다음에 자를 넣어주시고 꺾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꺼운 부분에 유의해서 뒤쪽까지 일자로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듯한 윙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요, 동체 부분을 잡았을 때 양쪽 상반각이 약 한 20도 정도, 제가 자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가 이렇게 수평이라고 생각하면요, 한쪽 날개당 한 20에서 3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도록 여러분들이 상반각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앞에 밴딩 있죠? 이 밴딩 작업을 한 번만 더 안정적으로 눌러줍니다. 아까 처음에 밴딩 작업을 해줬지만 지금은 윙넷과 바깥쪽에 있는 두릅이 합쳐지면서 밴딩의 모양이 약간 바뀌었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뒤쪽을 보면요, 아까 벌어졌던 포켓 부분이 굉장히 납작하게 붙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공기저항이 아주 적어졌겠죠. 이 상태에서 뒤쪽에 있는 날개 쪽에 엘리베이터 튜닝을 해주면 모양이 아주 완벽하게 자리가 잡힙니다. 지금 이 보우타이빙이 같은 경우에는 캠버가 위쪽으로 두꺼워요. 위쪽으로 두꺼운 캠버이기 때문에 앞코가 들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집히는 루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이 뒤쪽에 엘리베이터를 전체적으로 내려줄 건데요, 손끝으로 살짝 꼬집듯이, 완전히 접는 건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구겨준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꼬집는 느낌이죠. 앞쪽으로 꼬집어 주고요, 왼쪽도 아래쪽으로 꼬집어 내려줍니다. 아래쪽으로 꼬집어 내리면 앞쪽과 뒤쪽의 압력 차이의 균형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뒤쪽에도 일정한 곡선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뒤에서 봤을 때 뒤쪽이 조금 더 이렇게 들려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래쪽이 보이면 안되겠죠. 이러면 앞쪽에 있는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이 캠버 부분을 이렇게 반대쪽으로 뒤틀어줘서 모양을 만들어줘요. 이러면 완전 일자가 됐죠. 이렇게 만들어줘야 좋습니다. 여기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이쪽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아래쪽이 이렇게 들려있다면 캠버 쪽을 살짝 뒤틀어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너무 윗면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왼쪽 면에 비해서 오른쪽이 너무 많이 보이죠? 그럼 앞쪽에 캠버를 잡고 아래쪽으로 약간 뒤틀어주면 일자 모양이 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밴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포켓을 없애주고요, 엘리베이터를 내려주면 이렇게 멋있는 보우타이 비행기를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보우타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초 정도는 날 수가 있고요, 야외에서 바람을 잘 탄다면 50초, 1분 이상 날면서 대회 우승까지 할 수 있는 기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고 튜닝하는 방법이 어려웠던 거예요. 대회용 초고성능 보우타이 비행기와 함께 우승하시고 세계대회 관람권도 받아가세요.